지금 사주를 먼저 받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병진생이고, 아내 되시는 분은 정사생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가정에는요, 지금 무언가 문서적인 변동, 변화, 지금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정사생은 삼재가 나가면서, 작년에 안 좋았던 그 형살도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23년이 되면서부터는 우리 기준님 운기가, 정사생의 운기가 많이 지금 다시 어떠한 역마라든가 활동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지사보다는 올해는 무언가 움직여보자. 말하자면은 겨울잠에서 깨는 뱀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의 기운도 그렇고, 또그 바깥 대주 되시는 분의 기운은 삼재이기는 하지만은 작년부터 올해는 나한테 어떠한 문서적인 자꾸 이동 변화가 많으라는 수거든. 삼재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23년에 이 가정에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은 무언가 대주도 그렇고 기주도 그렇고 문서의 변화가 많아야 된다. 서류적인 변화가 많아야 된다. 또한 이동이나 이사 이러한 운기가 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지금 있지 않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 대주님 볼것 같으면 이 사람 사주는 내가, 월급을 받아도 괜찮지만 내 나이 36을 기점으로 사업운이 들어왔어. 응, 그쯤 아마 사업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2019년부터 2019년부터. 그러면 지금 몇 살이야? 마흔 몇 살이, 지금 현재 48이니까 19년이면은 4년 전? 4년 전 45. 그쯤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 18년부터 프리랜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한테 36에서 38에 운기가 좋았거든. 운기가 좋아서 내가 그 당시에 사업을 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는 일이 괜찮았을 거예요. 하는 일이 굉장히 괜찮았었고, 또 그쯤에는 내가 무언가 문서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취득을 한다든지 자녀를 본다든지, 그러한 운기도 좀 들어와야 했던 운기였는데, 분명히 그 시기에 못했던 걸 내가 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못했던 걸 나중에 이렇게 해버리면 무언가 나가가는 속도라든가 안정화되는 속도가 조금 안 좋아져요. 근데 당신이, 이 사람이 36부터 사업운이 들어왔는데, 그 시기에 내가 미적미적했던 걸 43살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무언가 프리랜서든 사업적인 거를 43살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아예 정체가 되어 있거나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뭐 적자를 봐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나 아쉬워. 차라리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본인도 그런 후회가 있죠. 코로나 끝나고 잘 되길래 지금 마음, 현재 마음은 좀 공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 강한데, 이제 성격상 소심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명의를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간을 본다고 해야, 성격, 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비교도 하고, 소심하게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얘기잖아.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래서 뭐 명의도 바꾸고 싶고, 또 하던 일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벌리고도 싶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이 얘기야. 차라리 30대 후반에 시작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그 얘기고, 지금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듯이 이사주 받자마자 올해는 무언가 문서적인 변화가 많아야 되고 이동이 있어야 된다. 왜냐? 지금 그 아내 되시는 분 자체가 기운이 막 발동을 해서 올라오거든. 본인이, 인간이 발동이 난게 아니라 사주의 기운이, 무언가 올해는, 이 사람 명의로라든가 아니면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역동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물복과 일복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 대주님 사주를 보면은 그게 약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는 일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조금 더잘 돼서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사업자가 본인보다는
혹시 네. 기주님이 연관돼 있거나 기주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지금 야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치, 기주님 명의로 되어 있지. 네. 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옮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지나고 작년 하순기부터 또 지금 현재 막 발동이 되고 잘 될 수 있는 건 내 온기보다도 기주님의 온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가 하는 사업에 기주님이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언가에 명의가 들어가 있든지 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든지 이 사람의 온기가 지금 하는 일에 안 좋은 성향보다는 좋은 성향,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문서에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하는 그 게임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세운 일에 있어서 기주님의 문서에 그러한 그런 사업적인 뭐 지금 마누라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내 명의로 옮겨온다 이러한 계획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네. 그런 계획이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네. 그냥 기준님의 명의로 그냥 놔두라는 거야. 진명이도 그러면 바꿔야 진명이 또 놔두고 오히려 늘려. 네네. 오히려 늘리라고. 아, 그래요? 오히려 늘리세요. 하나를 더할 수 있으면 차라리 더하시는 게 맞아요. 야명이란 말이에요. 기준님 명의로 하든지 본인 명의로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왜 더더욱이나 기준님을 앞장세워서 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건들지 말고 오히려 하게 되면 더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 명의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것 같잖아? 그러면 지금은 좋아. 네. 내년이 안 좋아. 후년도 안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것을 기준님의 온기가 만회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님을 너 하는 일에서 빼버리면 네. 명의를 빼버리면 네 용기로만 돌아갈 것 같으면 반짝하다가 올 하순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가던 길이 막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기준님 명의로 그대로 두고 명의 변경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동이나 변화가 있으려고 해요. 네.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터전을 옮긴다든가. 네. 그런 계획이 있어? 예,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 써가지고. 옮기세요. 그건 옮기세요. 네네. 그거는 하세요. 네네. 왜냐면은 나한테 있어서의 삼재우는 네. 이동을 자꾸 가지고 오고 있거든? 네. 그러니 이동을 하는 게 맞고 있는 자리에서는 불편한 일들, 사람과의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리가 떴어요, 이미.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은 하세요. 그런데 명의를 바꾸지는 마세요. 이동을 하더라도 기준님의 명의를 살리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준님한테 있어서는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 약간 돈복이 되려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옮기게 돼서 무언가 분양을 받는다, 뭐 문서를 취득한다 이럴 것 같으면 기준님 명의로 해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기준님을 조금 앞장세워서 갈 것 같으면. 네. 말 그대로 기준님이 회사 대표고 내가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 서류상에는. 네. 그 시스템으로 내년까지 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뀔 것 같으면 후년에 네. 내 51쯤 됐을 때 네. 그때 무언가 내 명의도 하나 하고 아니면 기준님 명의를 내 명의로 옮겨오든지 그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여기 기준님 명의를 빼지도 말고 지우지도 말아라. 오히려 네가 그 명의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것도 막아갈 일이 있을 거다. 다만 너한테는 지금 이동운이 들어오고 기주한테는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이사나 변화를 깨하는 일은 깨하거라. 그런데 공격적으로 하나를 두 개로 늘린다든가 벌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 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신다면 금전적인 지금도 많이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거를 내년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고비는 잘 넘어가실 듯 보여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쭤봐두고 싶어. 뭘 더 보고 싶어? 가면 그럼 만약 이름도 그때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운세나 그런 거 봐서 아까 51살 그때 봐서 분위기 보고 또 옮기. 그렇죠. 그러면 사무실도 제가 예전에 19년도 창업했을 때 그때 그 동네로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알아서 그냥 분석해가지고 알아서. 알아서 분석이 아니라요. 네. 방향만, 이사 방향만 본인한테 맞으면 돼요. 이사 방향만. 그 방향은 어떻게 알아요? 그 방향은 우리 그 기주님, 대주님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영상 끝내놓고 볼게요. 네네네.